당신은 살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나요? 너 나랑 같이 도서관 갈래? 혹시 저랑 도서관 가실래요? 우리가 언제부터 도서관과 멀어졌을까요? 잠깐 과거 여행을 해볼까요? 이제 과거 여행에서 돌아와 볼까요? 도서관은 변화하고 있답니다. 이 책을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도서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. 이 책 속 도서관에는 간이 혈압계가 비치되어 있고 고슴도치 모양의 전시물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편한 자세로 책과 마주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. 한국 도서관 또한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. 조명과 소파로 디자인적인 요소를 살리고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. 천천히 변화하는 한국 도서관을 응원하기 위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북유럽의 도서관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? 아름다운 삶, 아름다운 도서관.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.